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네, 오늘은 Nate the Great, Where Are You? 이 책을 가지고 낭독하고 해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은 읽다가 동사 다음에 동사가 또 겹친다든지 아니면 명사 다음에 뭐 대명사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 두 개의 단어가 오면 네, 그러면 뭔가 거기 생략됐거나 거기에서 수직할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요거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실 거고요. 네, 이 책은 Nate the Great, Where Are You는 AR 레벨론 2.9고 전체 길이는 2200 단어 정도 길입니다. 그래서 챕터북 정도의 형식을 갖췄지만 아직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읽고 해석하면서 연습해보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책 같이 읽고 해석해볼까요? Nate the Great, Where Are You? 네, 어딨니? 이런 뜻이죠. 네, 여기 다 보이죠? 여기 꼬리 보이고, 슬라지 꼬리 보이고, 여기 Nate the Great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모양이 왜 이렇게 되나요? 네. 네, 꼬리와 Nate the Great 딱 보이죠? 재밌는 세팅인 것 같아요. 그 결국 네이트가 일하기 싫어서 떠난다는 내용인데 그림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그냥 만화 같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여기 슬러지가 보면 슬러지도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웃고 있죠, 걔가. 네, 그 옛날 그림 보시면 항상 이게 축 처지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제 슬러지가 이제 뒹굴면서 네이트하고 놀고 있어요. 재밌는 그 발전이라고 보이시죠. 네, 챕터 1. Too many cases. 네, 첫 번째 챕터고요. 너무 많은 사건들 이런 뜻이죠. 네, 케이스 사건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My name is Nate the Great. I'm a detective. 내 이름은 Nate the Great고요. 나는 탐정이에요. My dog Sludge is a detective too. 내 개 슬러지도 탐정이에요. We have been together for a long time. 우리는 같이 있어 왔어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Have been 나오면 현재 완료죠. 그래서 for이 나와서 기간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애매한 기간에도 for를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have pp 다음에 현재 완료 다음에 그 for를 쓰면 뭐뭐 동안 계속해 왔다라는 뜻이죠. 네. 계속 같이 왔어요. We have been eating pancakes and bones and solving cases together. Have been eating. 이건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그래서 have, pp 다음에 ing 나온 네. 진행형과 현재 완료형이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쓰는 게 현재 완료 진행이고요. Pancake과 bone을 같이 먹어봤어요. And solving cases together. 그리고 사건을 같이 해결해왔죠. Sludge was on my first case. 내 첫 번째 그 케이스에는 사건에는 슬러지가 없었어요. 이게 첫 1권 얘기한 거죠. 1권에는 슬러지가 안 나오고 네이트가 별로 걔를 안 좋아한 걸로 나와요. 네. 네, 그렇죠. But he has been with me. 다시요. But he has been with me on all my cases since the day I found him in the field. 네.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 있죠. Since부터. 이게 또 현재 완료구문인데 has been with me. 나와 함께 있었다. On all my cases. 그 모든 사건에서 since the day는 그날 이래로란 뜻이죠. Since는. I found him in a field. 그 어디에서? 아이고 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그를 field, 들판에서 내가 발견한 그날 이후로 계속 줄곧이란 얘기에서 더 데이를 앞에 뒤에 있는 I found him in a field가 수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계 부사라고 말죠. 왜냐면 시간을 나타내죠. 시간을 나타내는 더 데이가 오니까. 네, 그 since 이래로 더 데이 그날 이래로라는 뜻이에요. Sometimes we have too many cases. 가끔씩 우리는 너무 많은 그 사건들이 있어요. Sometimes 같은 빈도부사는 중간에 들어와도 되는데 이렇게 앞에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말을 끊기 위해서. Yes, 원래 중간에 들어오면 We sometimes have too many cases.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 앞에 와야죠. Today I was eating pancakes. 나는 오늘 팬케이크를 먹고 있었고요. Sludge was crunching a bone. Sludge는
뼈다귀를 깨물어 먹고 있었어요. 크런치 깨부시다 라는 뜻이죠. 네. was ing 과거 진행형이에요. 뭐뭐하는 중이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죠. Eating is the best part of the day, I said. 네, 먹는 것이 of the day, 하루의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부분이야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재밌죠? 그 저도 이제 애들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뭐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최고죠. 네, 그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Today we have 5 cases I do not want.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5개의 사건을. I do not want. 내가 원하지 않는. And you do not want.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Listen. 들어봐. Sludge's ears pricked up. Prick이 원래는 가시란 뜻이에요. 근데 pricked up은 개 귀가, 강아지의 귀가 이렇게 쫑긋 쓰는 거. 그걸 prick up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동사도 있다. prick, 가시만 뜻하는 게 아니고. 뒤에 참 프리키란 말이 나오는데 가시가 많다는 뜻이죠. 네. 그 트리 얘기, 트리 부시스 얘기하면서 프리키란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가시와 관련된 말로 해서 가시처럼 이렇게 딱 쓰는,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First case I said, 첫 번째 사건은 로저먼 asked me to find her missing turnip. 네, 미싱 로저몬드가 ask me, 나한테 요청했어요. 그 ask 목적어 to 부정사는 물어봤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요청했다. 나에게 뭐 하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ask 목적어 to 부정사처럼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동사들 많이 있죠. want 목적어 to 부정사, 원하다. 뭐 사람이 뭐 하는 걸 원하다. ask 반갑고요. 뭐죠? 네.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 문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Her missing turnip. 그녀의 잃어버린 순무. 순무는 이렇게 유럽 문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가 뚱뚱하죠. 우리 문 이렇게 길죠. 약간 길쭉하고. 그런데 turnip은 이렇게 똥똥해요. 네, 이게 turnip이 순무예요. She said it ran away. 그것이 ran away, 도망갔다고 그녀가 얘기했어요. Second case. 두 번째 케이스요. Annie says she couldn't find Fang's special dog toothpaste. 네. Annie가 말했어요. 그녀가 찾을 수 없다고. Fang의 special dog paste. 특별한 개 치약이요? 개 치약. 개도 이빨 닦이나요? 네. 전 개 키운 지 오래돼서 옛날 개들은 이빨을 안 닦아줬죠. 목욕도 한 1년에 한 두세 번 시켰는데. 그렇죠. 네,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It makes Fang's teeth look big and shiny and hungry, she said. 그것은 만들어요. Fang의 이빨을 look big. 네. 뭐뭐에 보인다는 look이고요.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 아니죠. 네. 보이다. Look big, 커 보이고 shiny, 빛나 보이고 and hungry, 배고파 보이게 만든. 네, 이 이빨들 보세요. 네, 반짝반짝하고 진짜 배고픈 것 같죠. 네. Third case. Claude, who is always losing things, just told me that she won't have anything special to find today. 클로드가 who is, 이게 그 콤마 다음에 who가 나오죠.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그런데 그는, 그리고 그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클로드, 그런데 그는 always losing things, 그 항상 물건들이 잊어버리는데 just told me, 나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that he won't have,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 되나, he won't have anything special,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any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을, 오늘 찾을 특별한 어떤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안 잊어버렸죠. 그냥 오늘 찾을 거 없는데 오늘 뭐 좀 잃어버려야지. 네, 이런 얘기예요. You're a great detective, Claude said. 너는 위대한 탐정이야. 맨날 찾아줬죠, 맨날. 네. 클로드가 얘기했어요. Find me something great to find. 네. 네. 내가 찾을 어떠한 위대한 것을 찾아줘.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잊어버렸어. 이제 잃어버릴 걸 잊어버렸어. 네,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찾을 걸,
찾아줘. 네, 잃어버릴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Something really, really special. 어떤 것이 그 정말로 정말로 특별한 어떤 것. 그래서 이것도 뒤에 something이 되게 형사 뒤에 오죠. 그래서 앞에 something은 really, really special. 정말로 정말로 특별한 것,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 뒤에 형사거든요. Something, 뭐 somebody, anything, anybody 뭐 이런 거. 네. Nothing, nobody 네, 이런 것들. First case, 네 번째 케이스는 sludge looked bored. sludge는 지루해 보였어요. 네, 뭐뭐해 보이다. look bored. Too many cases. 아,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And Rosamund, Annie, Fan, Claude, and Harry are all after us. I said. 그리고 로저먼드와 애니와 팬과 클로드와 해리가 모두 after us, 그 우리를 뒤쫓는 중이야. after us, 뒤쫓다라는 뜻이 뒤쫓는 중인. 네. I said, we must escape. 우리는 must 뭐뭐 해야만 한다고요. 그죠? 네. 우리는 탈출해야만 돼. I wrote a note to my mother. 난 엄마한테 노트를 썼어요. 짧은 편지 썼어요. Dear mother, today I, Nate the Great, and Sludge will be looking for something that will not make us look like ourselves. 말이 부쩍 길죠? 네, 오늘 나 네이트와 Sludge는 will be looking for, 찾고 있을 거야. Look for는 찾고 있는 거야. 이미 찾는 게 아니고 찾는 중간에 있으면 look for 쓰고요. Something that will not make us look like ourselves. 우리 스스로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줄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절이 앞에 something을 수식해요. 네. 왜 이렇게 안 거지죠? 네. 필기체 위에 글라 그러니까 잘 안 거지네요. 네. 우리처럼 보여지지 않을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예요. We will be back. 우리는 돌아올 거야. Even if you don't know who or what we are. 비록 네가 모를 거지만 그죠? 네, don't know who or what we are. 우리가 누군지 무엇인지 모를 거지만 우린 돌아올게. 변장을 하면 누군지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Love Nate the Great. 사랑하는 네이트로부터. Sludge and I walked out the back door. 네, 뒷문으로 나갔어요. We are going on to the disguise for detective store. 네, 이게 있잖아요. 스토어 이름이에요. Disguise is for detective 라는 스토어 이름. 이걸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 탐정들을 위한 변장이라는 각이에요. 네, 이게 대문자로 됐던 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대문자로 돼 있으면 이름일 거다라는 거죠 거의. 네, 내가 말했어요. We'll walk fast. 우리는 빨리 걸을 거예요. 그 여기서 왜 백도어, 왜 백도어로 나왔을까요? 이거 아세요? 네, 알리버가 또 따라올 거죠. 알리버가 옆집에 살죠. 네, 옆집에 사니까 우리가 앞에 안무로 나가면 보고 따라오죠. 그러면 어디 가는지 다 알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뒷문으로 나가서 몰래 간다는 뜻이에요. 백도어로 나갔다. 이것도 뜻을 아셔야죠. 네. Chapter 2. The perfect disguise. 네, 완벽한 변장. Soon we were at the store. 우리는 가게에 도착했어요. We were. 네, 과거형이죠. I'm Nate the Great. I'm a detective. 난 네이트고 탐정이에요. I said to the man behind the counter. 카운터 뒤에 있는 남자한테 얘기했어요. 그 점원한테 얘기했더니 behind the counter. 네. Today I have 5 cases. 난 오늘 5개의 사건이 있어요. Today I don't want to look like Nate the Great. 오늘은 Nate the Great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네이터 그레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Sludge here is also a detective. 여기 있는 슬러지도 역시 탐정이에요. He looks like a dog, the man said. 쟤는 개처럼 생겼네? 이런 얘기죠. 네, 그가 말했어요. I agree. 아, 동의해요. But don't you have a disguise for dog detectives? 네. 아, 당신은 개 탐정을 위한 disguise, 변장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Well, I have this soft scarf with 3 floppy tails. 글쎄요, 저런, 뭐 이런 뜻이고요. Well, 이게 그 감탄사로 보셔야죠. 네. 나는 가지고 있어요. 이 부드러운 scarf,
네, with fluffy tails. 그 복슬복슬한 뭐죠? 털들로 돼 있는 아, 또 복슬복슬한 꼬리로 돼 있는 꼬리가 있는 스카프를 가지고 있어요. I'll be it will be a fine disguise for your dog. 네, 그것이 너의 개를 위해서 좋은 disguise 변장이 될 거예요. Here I'll put it on put it on him. 네, put it on. 네. 입히다라는 얘기죠. 네. 몸 위에 놓으면 다 put it on을 쓸 수 있어요. 심지어 화장도 put on cosmetic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put on clothes뿐만 아니라 네. Sludge excited. Sludge는 was excited. 네. 흥분했어요. He wagged his four tails. 그는 그의 네 개의 꼬리를 흔들었어요. But then beat the three fluffy ones. 네. 그리고 나서 그는 beat이 이제 bite의 과거형이에요. 네. bite, beat, beaten이죠. 네. 써드리면 bite 다음에 beat 과거형이고 bitten, beaten. 그래서 이게 물다 라는 뜻인데 이게 왜 물었을까요? 전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뭔 뜻이 싶었어요. 네. 세 개를 왜 물었어요? 싫으니까 별로 안 좋아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꼬리에는 지금 없죠. 네, 꼬리가 지금 다시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서 띄워버렸다는 얘기죠. It might possibly be able to make him look like a cat. 네, I might possibly be able to. 아, 네. 저번에 얘기죠. I might be possibly be able to make him look like a cat.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를 뭐처럼 보게? 고양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네, 그럴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고요. make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look은 원형이고 목적은 힘이고 그래서 그를 보이처럼 그 cat 고양이처럼 보이게 만든다. 라는 얘기죠. 그 남자가 얘기했어요. Sludge beat again. Sludge는 또 다시 물었어요. 싫어한 거죠. 네, 싫어요. 변장이 싫어요. Do you have anything for me? I asked. 뭐 다른 건 없나요? 날 위해서. 네. The man brought out a costume. 그 남자는 costume 이게 복장이죠. 복장을 꺼냈어요. Bring out. Bring 과거형이고요. Will be from Mars. He said. 당신은 화성에서 온 게 될 거예요. 이게 화성인이죠. 네. 화성인 복장을 꺼냈어요. 눈이 세 개예요. 네. 그가 말했어요. I Nate the Great say that Mars is not in my neighborhood. 나 위대한 네이트는 말하기를 그 Mars 화성은 내 주변에 없어요. 그 우리 동네에 없어요라는 얘기죠. 네. 우리 동네에 없어요. 근데 무슨 변장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Neither is a four-tailed dog. 네. 네 꼬리를 네 개의 꼬리를 달린 그 개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가 not이니까 여긴 neither 썼죠. 뭐뭐 또한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We would be noticed right away. Right away 바로. Be noticed는 수동태죠. 알아챌 거예요가 아니라 알아채질 거예요. 네. 바로 알아채질 거예요. The man suddenly smiled. 그 남자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Wait, he said. 기다려봐요. I have something perfect. 나는 완벽한 게 있어요. Trees are in our neighborhood. 나무들은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And your dog detective. 아, 네. 이거 빼먹었네요. I have a new tree costume for you. 나는 당신을 위한 새로운 그 나무 복장이 있어요. And your dog detective would look like look fine as a bush. 네. 너의 그 개 탐정 슬러지요. Would look fine. 네, 좋아 보일 거예요. As a bush. 뭐뭐로서지 않으시는. 네, 뭐로서? 덤블. 덤블로 좋아 보일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s가 뭐뭐로서로 쓰는 게 없고요. And green is such a lovely color. 그리고 초록색은, 녹색은 사랑스러운 아주 좋은 색깔이에요. Such 그 명사를 강조할 때 써요. Color를 강조하기 위해서 Such a lovely color. 그렇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색깔이에요. 라는 얘기죠.
You and your dog were meant for green. 너와 너의 개는 meant for, be meant for는 뭔말 운명이었다는 뜻도 있고 뭔말 예정이었다는 뜻도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 딱 어울려요. 이런 얘기예요. 너와 너의 개는 초록색이, 녹색이 어울려. 이런 뜻이에요. 네. Sludge sniffed and sniffed the bush costume. 네, Sludge는 bush costume, 그 뭐요? costume, 그 복장. 네, Dumble 복장을 냄새 맡고 또 냄새 맡았어요. Was he trying to tell me something? 그는 나한테 무언가를 말하려고 노력한 중일까? Try to 노력하다죠. 네. Did he think he would be a bush? Should be a bush? 그는 생각한 걸까요? 그가 should be a bush, 그 덤불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Sludge is not prickly. 네, sludge is not prickly. And sludge is not shedding leaves. 네, prickly 이렇게 코곡 찌르는 거죠. 가시처럼. 네, 가시처럼 코곡 찌르지 않고요. Sludge는 shedding leaves, 그 나뭇잎을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bush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덤불이. Thank you. Anyway, 어쨌든 고마워요. I said to the man, We'll be back for Halloween. 우리는 할로윈 때 다시 돌아올게요. 네. We'll be back. 네. 할로윈 때 돌아오는. Chapter 3. Out of sight. 네. 안 보이기. 라는 얘기죠. Let's take a walk in the woods. 네. 숲으로 산책이나 가자. 네. Take a walk. 산책하자. 난 슬러지한테 얘기했어요. We rushed into the woods and found a bench that was surrounded by bushes and trees and flowers. 네. 우리는 rushed into the woods, 숲으로 서둘러서 갔어요. And found, 그리고 찾았어. 벤치를인데, 벤치가 무슨 벤치냐면 that was surrounded by bushes and trees and flowers. 네. 덤불과 나무들과 꽃들로 둘러싸인 그 벤치를 발견했어요.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식한다고 보셔야죠. 네, 이것도 관계 대명사 되시고 Nobody can see us here. 여기서 아무도 우리를 못 봐. 내가 얘기했어요. Sludge wagged his one and only tail. 그래서 one and only가 유일무이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까 전에 네 개였죠.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어요. It was nice and quiet too. 이건 참 좋고 조용하구나. 네, 내가 얘기했어요. This will be a perfect day. 이것은 아주 완벽한 날이 될 거야. 그냥 네, 추측이었죠. Suddenly we heard a loud voice. 네, 우리는 갑자기 큰 목소리를 들었어요. Strange loud voice. 이상하고 큰 목소리요. Nate the Great, where are you? 네, 로잔드 목소리죠. 네, 여자 목소리일 때. Nate the Great, where are you? 로자몬드 was calling. 네, Nate the Great야, 너 어디 있니? 로자몬드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로자몬드 has a strange voice. 로자몬드는 이상한 목소리를 가졌어요. 로자몬드 has a strange everything. 로자몬드는 이상한 모든 것을 가졌어요. 너무 디스한 거 아닌가요? 로자몬드가 네이트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쵸? Then I heard more voices. 그리고 나서 난 들었어요. 더 많은 목소리들을. Nate the Great, where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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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석 안 할게요. Suddenly I wished that I were from Mars and that sludge had four tails. 네, 다시요. Suddenly I wished that I were from Mars and That sludge had four tails. 갑자기 난 소원했어요. 뭘 소원했냐면 I were from Mars. 마스에서 왔기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Sludge had four tails. 슬러지가 네 개. 슬러지가 네 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기를 소원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wish 다음에는 가정법이 와요. 가정법 과거. 이게 I 다음에 were 이상하셨죠? 이게.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현재 사실에 반대로 쓸 때 과거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화성에서 왔기를, 화성인 복장을 하고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냥 놓고 왔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안 입고 있어요. 네. 그리고 슬러지가 네 개의 꼬리가 있기를, 그것도 놓고 왔죠. 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사실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을 쓴다. 그래서 were 쓰고 이 뒤에는 had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꾸나요? 이렇게 바꾸. 그래서 그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Too late now. 이제 너무 늦었어요. But not too late for, not too late to go deep into the woods. 하지만 너무 늦진 않았어요. 뭐 하기에? Deep into the woods. Woods 그 숲으로 깊이 들어가기에 너무 늦진 않았어요. Chapter 4. Found. 발견했어요. I'm not sure where we were. We are.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아. Where you, we are.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길을 잃은 거죠, 사실. 네. 너무 깊이 들어서. I said sludge. 슬러지한테 얘기했어요. 다 보이죠? 다 보인다. But neither are the people who are looking for us. 하지만 그 우리를 찾는 네. 그 사람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도 어디인지 모르는데 우리를 찾는 사람도 우리가 어디인지 몰라, 이런 뜻이야. 이 앞에 있는 who are looking for, 네, 뒤에 있는 who are looking for us가 the people을 수식한 거예요. 걔네들도 그래 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인지 몰라요. Sludge wagged his tail. Sludge 그의 꼬리를 흔들었어요. Sludge was a great detective. 네, 위대한 탐정. 왜 자꾸 이런 얘기 하죠? 위대한 탐정이고요. He had been trying to tell me something. 그는 had been trying. 계속 시도하고 있었다. 과거 완료의 진행형이에요. 나한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Tell me something. 무엇인가를. He had wanted to be a bush. 그는 숲을, 덤불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놓고 왔죠, 다. If had been a bush and I had been a tree, we could have easily mixed in with the real bushes and trees. 네. Had been a bush. 그가 had pp죠. 과거 완료예요. 네. 그가 bush고 내가 had been a tree. 그 나무였다면 we could have easily mixed. 우리는 쉽게 섞일 수 있었을 거예요. Mixing with the real bushes and trees. 진짜 나무와 덤불들과 섞일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네. Had been 나왔으니까 if절에 과거 완료 나오고 주절에 if 아니 네 could have pp 하죠. could have easily mixed have mixed pp. 네. 그래서 과거 완료다. 가장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네, 이걸 알아두세요.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였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예요. 네, 이걸 알아두시면 가정이란 거죠. 그래서 그 부시가 지금 아니고 트리가 아니죠. 그래서 믹스인이 안 돼요. 그냥 섞일 수 없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But now we had gone deep into the woods and everybody thought we were lost. But now, 하지만 이제 우리는 had gone deep into the woods. 숲으로 깊이 들어왔고요. And everybody thought, 모두들 생각해요. We are lost. 우리가 그 잃어버렸다고, 실종됐다고 생각해요. I heard a voice. 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Rosamund was talking. Rosamund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I will send out a search team of my cats. 네, search team 수색팀을 보낼 거야. 네, 내 고양이들로 이루어진 수색팀을 보낼 거야. I Nate the Great did not like to hear them. 나 위대한 네이트는 그 말을 듣기 싫었어요. Rosamund's cats are hexes. Rosamund의 고양이들은 헥시스예요. 그 네, 이름이 다 헥스죠. Plain X, Little X, Big X, and Super X. I hope they were not hungry. 나는 그들이 그 배고프지 않길 바래요. 배고프면 쌓아 넣어줘서 덤빌지도 모르죠. 먹으려고 덤비나. 네, Claude spoke up. Claude가 크게 얘기했어요. I could find Nate if I wanted to. He said. 내가 원한다면 나는 그 네이트를 찾을 수 있어. 네. But today I'm not looking for Nate or Sludge. 하지만 나는 오늘은
네이트나 슬러지를 찾고 있지 않아요. I'm looking for something special. 나는 특별한 어떤 것을 찾고 있어요. Looking for, 네, 찾다 라는 뜻이고요. I wonder. 나는 궁금해졌어요. Wonder. Sludge was not wondering. 슬러지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He was busy sniffing. 그는 냄새 맡느라고 바빴어요. He started to walk. 그는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He looked back at me. 그는 나를 돌아봤어요. You are a better sniffer than I am. 너는 나보다 더 잘 냄새 맡는 사람이야. 내가 말했어요. I'll follow you, Sludge. 내가 너를 쫓아갈게. 따라갈게, Sludge. Sludge and I zigzagged our way back to the bench. Sludge와 나는 지그재그 갈짓자로 갔어요. Our way back to bench. 벤치로. 네, 숲길이니까 똑바로 나 있지 않죠? 네. 로저먼, 애니, 팬, 클로드, 앤 해리 were waiting. 로저먼도 애니와 팬과 클로드와 해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저먼 said. 로저먼드가 얘기했어요. Nate the Great, you found yourself. What a great detective you are. 네. 너는 네 자신을 발견했어. 그건 뭔가요? 네, 네가 네 자신을 발견했어. 네, 이게 되게 알듯하면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말이 안 되죠? 그쵸?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못하면 뭐죠? 유령인가요? What a great detective you are. 이게 what a 혁명주동이라고. 네, 감탄문이에요. 그죠? What 다음에 a great detective. 형용사, 명사. Great detective. 주어, 동사. You are. 해서 정말 위대한 탐정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네, 감탄문의 전형이죠. 이게. No. 아니야. Sludge is the great detective. Sludge가 위대한 탐정이지. 내가 말했어요. Sludge found us. Sludge가 우리를 찾아냈어. He sniffed his way to success. 네. 그는 길을 네, 성공으로 가는 길을 네, 냄새 맡았다는 얘기죠. 네. 괜찮은 표현이네요. He sniffed his way to success. 네, 이거 표시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은 표현이에요. 네, 25페이지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좋네요. He sniffed his way to success. 글쎄요, 성공을 가는 길을 냄새 맡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Sludge licked me. Sludge는 나를 핥았어요. We sat down on the bench. 우리는 벤치 위에 앉았고요. I felt good. 기분이 It felt good. 네.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 느낌이 났어요. 쫓기다가 앉으니까 편안하죠. 로저먼, 애니, 팽, 클로드, 앤 해리 walked up to the bench. 이게 walk up이 걸어왔다라는 얘기인데 주로 업이 있으면 끝까지 다 온 거예요. 네. 벤치로 다가왔어요. We all have cases to solve. 우리는 모두 풀어야 할 사건들이 있어요. 로저먼드가 있어요. 네, 여자 목소리요. We all have cases to solve. 로저먼 said. I solved Claude's case. 나는 풀었어요. 해결했어요. 클로드의 사건을. 내가 말했어요. Just now he found Sludge and me. 방금 just now 방금이죠. 방금 그는 슬러지와 나를 찾았어. Claude stared at me. 슬러지는 나를 쳐다봤어요. He was mad. 그는 화났어요. You did not solve my case. He said. 너는 내 케이스, 내 사건을 풀지 못했어. I can't find Nate the Great and Sludge every day. 나는 매일 Nate the Great와 슬러지를 찾을 수 있어요. And now I found them. 그리고 나는 그들을 찾았어요. 이게 have found를 쓴 이유는 현재 완료죠. 찾아서 지금 눈앞에 있죠. 네. 그래서 결과가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쓴 거예요. 네. But so what? 그래서 그게 뭐? So what? You're not special. 너는 특별하지 않아요. Annie spoke up. Annie가 크게 말했어요. My case was the first one. 내 사건이 첫 번째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Fang's missing toothpaste. Paste. 네. Fang의 잃어버린 toothpaste. 그 뭐죠? 낙지약. 가끔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I rubbed the toothpaste two days ago. 네. 나는
그에게 그 투스페이스트의 치약을 rubbed, 문질러줬다는 얘기예요. 문질러줬어요. Two days ago, 이틀 전에. 매일 하진 않나 보죠. 네. I pressed the tube with my finger and out came the paste. 난 그 튜브를 내 손가락으로 눌렀고요. And out came the paste. 그 페이스트, 그 치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out이 앞에 와서 주어 동사 지금 바뀌었어요. 네. 네. came the paste라고. Very easy. 아주 쉬웠지. How long do fangs stay shiny? 얼마나 오래 fang it 이빨이 stay shiny 그 하얗게 빛나게 유지돼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Just a few hours. 단지 몇 시간 동안이야. 네, 여자 목소리. Just a few hours. And he said. Very well. 어, 그래, 그렇군. 아주 좋아. 내가 말했어요. Let me see fang's teeth. 어, 팽이 이빨을 좀 보자. Why I did I need the gray say that?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팽 별로 안 좋아하죠. 특히 그 이빨 가까이 보는 건 되게 내 꺼린 일이에요. 네이트가. Now I had to look at Fang's teeth. 난 이제 팽의 이빨을 쳐다봐야 돼요. 봐야만 돼요. Had to 몸해야만 하다. They look very shiny. 아주 어, 빛나 보여. 내가 말했어요. How can that be?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네, can 능력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네, I turned to Annie. 나는 애니한테 돌아섰어요. Did Fang like what you did? 네, Fang이 네가 한 것을 좋아하니? What you did? 네가 한 것? 했던 것을 좋아했니? I don't know. Annie said. 모르겠는데. Annie가 말했어요. Fang never looks in the mirror. 팽은 절대 거울을 본 일이 없어요. Where did you last see the toothpaste? I asked. 너는 마지막으로 어디서 그 치약 튜브를 봤니? 이런 거죠. 내가 물어봤어요. On the bathroom counter. 카운터가 그렇죠. 되게 많이 쓰이죠. 그 집에 무슨 계산대가 있진 않을 텐데 이런 경우 카운터를 쓰죠. 그러니까 bathroom에 있는 선반을 카운터라고 부른 거죠. 네, 재밌어요. 써도 되네요. Easy to reach. 네, 가서 닿기에 쉬워요. Someone must have taken it. 누군가 아마 그것을 가져갔을 거예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have pp죠.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실을 추측할 때 뭐뭐임에 틀림없어. 그럴 때 뒤에 must 다음에 have pp를 써요. 네, must가 과거인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I stood up. 나는 일어났어요. Is anyone here brave enough to clean Fang's teeth? 네, 여기에 누군가가 brave enough 충분히 저기 뭐야 용감한 거죠. 뭐 할 정도로 to clean Fang's teeth. Fang의 이빨을 닦을 정도로 청소할 정도로 누군가 용감하니? Silence. 침묵이에요. 네, 왜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I need the grade was not surprised. 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Here's what happened. 여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있어 라는 뜻이니까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려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내가 말했어요. Easy to reach. 네, 가서 닿기 쉽다고. Well, Big Fang could easily have stood up and knocked the toothpaste off the counter. 글쎄, 큰 Fang은 Fang이 큰 게죠. Could easily have stood up. 쉽게 일어설 수 있어요. And knock the toothpaste tube. 그 뭐죠? 치약. 네, 치약 튜브를 knock the 쳐서 off the counter. 카운터 밖으로 떨어뜨릴 테니 knock off. Then he had a good time. 그리고 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겠죠. 왜? 뜯어먹는 게, 씹는 게 개들의 좋은 시간이야. Good time. 네. He easily pressed on the tube with his claws. 그는 쉽게 on the tube, 튜브에 대고 그의 클럽, 그 발톱을 누를 수 있어요. And the paste came out. 그리고 치약이 밖으로 나왔겠죠. Fang easily got his teeth into the paste. Fang은 쉽게 그의 이빨을 그 치약으로 갖다 넣을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네. Fang has a shiny smile. Fang은 빛나는, 네,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end of case. 네, case는 종료됐어요. 이렇게 뺑이 쳐서 넘어뜨리고 이빨을 깨물었으니까 그 페이스 때문에 이빨이 아직도 깨끗한 거죠. 네, 뻔한 거예요, 그렇죠? I made the guy say he will find the toothpaste to wherever Fan collects his toys. 네, 네, 위대한 네이튼 말하기를 you will find the toothpaste to 너는 발견할 거예요. 그 시약 튜브를 wherever 어디든지 모한 어디든지요. Fan collects his toys. Fan이 그의 장난감을 모아놓는데 가면 거기에 있을 거야라는 거예요. 네, 예. Wherever, 어디든지 간에, 그게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 있을 거예요. Harry raised his hand. 해리는 그의 손을 들었어요. Can you take my case next? 너는 내 케이스를, 내 사건을 다음에 맡을 수 있니? I'm really scared. 난 정말 무서웠어요. The creature with four tails ran by me the other day. The other day? 예, 그 전날 그런 거죠. 네. 전날 그 네 개 꼬리를 달른 가진 그 a creature 생물 짐승 이렇게 해석하죠. 네 개 꼬리를 달린 동물이 ran by me 내 옆으로 달려갔어요. The other day 그 전날. It was weird. 그것은 이상했고요. It was even wearing a scarf. 그것은 목도리도 두르고 있었어요. It looked in the I looked in the library and school for an answer. 나는 library 그 뭐야 도서관과 학교에서 look 네, 찾아봤다는 얘기죠. For the an answer 그 해답을 네, 답을 찾아봤어요. But I can't find one. 네,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도. Four tails 네 개의 꼬리라니. That's a lot. 그건 많군요.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꼬리가 네 개인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Good for you, Harry. 잘했네, Harry. 내가 말했어요. Looking for information in library and school. 그 학교와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은 거. 그게 잘했다는 얘기죠. Well, I need the great can solve your case right now. 글쎄, 나 위대한 네이트는 너의 사건을 바로 지금 solve, 풀 수 있어. Can solve요. 네, 풀 수 있다. But it's better for you to see the evidence yourself. 하지만 it's better for you. 너한테 더 좋아. 뭐가 더 좋아요? To see the evidence yourself. 네 스스로, 내 스스로 evidence, 증거를 찾아보는 것이 더 좋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상 임상이 주어죠. 이게 진짜 주어고 it은 가주어예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네, 주어가 길 때 to 부정사나 ing, 뭐 대절 이렇게 길면 뒤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it을 대신 넣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서는 주어를 빼먹으면 안 돼요. 뒤로 놨더라도. 그래서 it을 대신 쓰는 거예요. 네. it이 가져 to see the evidence yourself가 진주어라고 보시면 되죠. Leave the woods, walk one block down Dartmouth Street and then turn onto Oakdale Street. Leave the woods. 그 명령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숲을 떠나서 walk one block down Dartmouth Street. Dartmouth Street을 따라서 한 블록 내려가고요. Then turn onto Oakdale Street. 그리고 나서 Oakdale Street으로 turn 돌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가라는 얘기죠. Go into the store on the left corner. Left corner 왼쪽 모퉁이에 있는 여기죠, 여기요. 왼쪽 모퉁이에 있는 그 스토어에 가. I will go with Harry. 애니가 말. 네, 나는 해리와 같이 갈게. 애니가 말했어요. Sometimes our little brother needs our older sister. 가끔씩 그 작은 남동생은 큰 누나가 필요해. 이게 아마 정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그 디텍티브 수트. 네, 거기 빌려준 파는. 네, 거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꼬리 4개짜리 그게 있겠죠. 아까 슬러지가 달라 그랬던 거. Good, Harry said. Four tails, 4개 꼬리라고. That's trouble. 네, 그게 문제예요. I turned sludge. 나는 슬러지한테 돌아섰어요. We are solving some cases. 우리는 몇몇의 사건들을 풀고 있어. 근데 몇 개 벌써 해결됐죠.
Just a minute, Rosamund said. 네, 잠깐만 기다려. Rosamund가 얘기했어요. I was case number one. 나는 첫 번째 케이스야. The turnip who walked away. Remember? 네, walked away. Who walked away? 네, 걸어서 멀리 도망간. 네, 그 turnip, 그 순무 기억나? 이것도 앞에 이렇게 수식 하나 보셔야죠. 네, 후 then 나오면 반드시 뭐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앞에 걸 수식한 경우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네. How could I forget?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I need more pancakes and sludge needs more bones. 나는 더 많은 팬케이크가 필요하고요. 슬러지는 더 많은 뼈다귀가 필요해요. We'll have to go home and think. 우리는 집으로 가야만 해요. We'll have to. 가야만 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And think. 그리고 생각해요. Be sure to watch for the walking turnip. Watch for는 네, 경계하다, 주의하다는 거죠. Walking turnip. Walking. 죄송해요. Walking은 일하는 거고. Walking. Walking turnip. 걸어다니는 순무를 조심해. 네, 주의해. 네, 이런 뜻이죠. 이런 점도 얘기했어요. I need the great know now knew that there were worse things than becoming a man from Mars. A man from Mars. 그 화성에서 온 남자. 예전에 무슨 그 미국의 그 전형적인 그 사이파이 그 공상과학 소설의 제목이죠. A Man From Mars. 네, 그래서 이 말이 계속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못 읽어본 것 같아요. 아니, 네이트는 이제 나 위대한 네이트는 이제 알아요. That there was 이게 한번 끊어야 되죠, 그죠? 뭘 아냐면 There are worse things. 거기엔 더 나쁜 것이 있어요. Worse 비급 나오고요. Than이 나오죠. 무엇보다 더 나빠요? Becoming a man from Mars. 그 화성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worse than 나왔고 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 네, 이렇게 해석하세요. Chapter 5. Where is the walking turnip? 어디에 걸어다니는 순무가 있을까요? Sludge and I went home. Sludge and 나는 집으로 갔어요. We looked just like 네, Sludge and Nate the Great. 뭔 소린가? Look like죠? 뭐뭐처럼 보여. 뭐처럼 보여? 딱 뭐처럼 보여? 슬러지와 네이터 그레치처럼 보여. 아까 전에 그 엄마한테 노트 편지 쓰고 나왔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슬러지와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네, 그래도 우린 돌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지금 딱 그냥 슬러지와 네이트예요. 네. And we ate just like Sludge and Nate the Great. 그리고 우리는 딱 뭐처럼 슬러지와 네이터 the Great처럼 먹었어요. Everything was done the way it should be.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it should be 그 방법대로예요. The way 뭐뭐한 방법 예, how가 생략됐다고 보시죠. 네, the way하고 how는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뀐 게 없죠. 변장한 게 없어요. 결국 변장으로 갔는데 no disguise for us. 변장이란 건 없어요. I looked at sludge. 슬러지를 쳐다봤어요. We did a lot of good detective work today. 오늘 우리는 많은 그 탐정 업무를 했네. 이런 뜻이죠. 네, 벌써 케이스를 두 개 풀었나요? 네. Didn't we? 그렇지 않아? Doorbell rang. 초인종이 울렸어요. Not enough. 네, 충분히는 아니야. 내가 모르겠어. 하나 더 있을 게 뻔하니까 지금 초인종 울렸으면. Rosamund was at the door. 로저문드가 문에 와 있었어요. Nate the Great, where are you? I'm right here. 나 바로 여기 있어. 내가 얘기했어요. But the turnip isn't. 하지만 그 승무는 그렇지 않아. 여기 없어. 라는 거죠. 너 왜 안 찾고 뭐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로저문드가 말했어요. You're a detective and you can find a working turnip. 너는 탐정인데 working turnip. 걸어다니는 승무는 찾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죠. I saw you and Sludge go into the disguise for detective store. 나는 봤어요. 네가 너와 슬러지가 go into 들어가는 걸 봤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그 밑줄 여기다 긋지 말고 so 지각동사 그
그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죠. 네. 지각 동사 목적 원형이니까 고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걸 봤죠. 네. Disguise for a detective store. You came out looking just the way you looked. 네. The way you looked. 네가 보이는 그 방법대로 보이던 대로 딱 그대로 came out 나왔다는 얘기. 네,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When you walked in, 네가 들어갈 때 보이던 대로 그대로 나왔어. 이런 뜻이죠. 네. 말이 긴데 별 얘기는 아니죠. How boring. 아, 정말 지루해. 아, 따분해. 아, 재미없어. 이런 얘기야, 그렇죠? 아, 뭐 좀 변장 좀 하고 나죠. 그게 뭐야? 이런 얘기예요. She stamped her foot and walked away. 그녀는 그 발을 구르고 그리고 그 멀리 걸어갔어. 발을 구른다는 표현이 전 잊어먹고 있었는데 저도 옛날 어렸을 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둘째가 요즘 화나면 발을 이렇게 굴라. 네, 그 아이들 전형적인 거죠. 저는 예전에 저도 그랬을까요? 문득 되돌아보게 돼요. 재밌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죠. 애가 그러면 네, 로자몬드도 그래요. I looked at sludge. 슬러지를 쳐다봤어요. When we are in the disguise for a detective store, I should have become a tree, and you should have become a bush. 네. 뭐 있을 때죠? 뭐 했을 때? We are in the disguise for a detective store. 탐정들을 위한 변장. 가게에 있었을 때, I should have. 이게 should have pp인데, 뭐뭐 했어야 했었다. 라는 거죠. 이거. 이것도 뒤에 should have pp 와서, 과거의 어떤 사실에, 뭐죠, 후에. 뭐뭐 했어야 됐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추리가 되고, 너는 should have pp 또 나왔죠. A bush. 그, 덤불이 되었어만 됐어. You knew that. 너는 그걸 알았지. 라고요. 계속 그 덤블 냄새를 맡고 있었죠.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네이트가 사실은 무시한 거죠. 네. When we went in the woods, nobody would have found us. 우리가 woods 그 숲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우리를 못 찾을 거였어요. Too late now. 이젠 너무 늦었어. 그래서 네. 이것도 went 다음에 과거로 썼고 would have pp로 썼죠. 그래서 그 조건절 말고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도 과거 다음에 뒤에 went라고 과거를 쓰고 다음에 nobody would라고 그 would를 쓰는 용법이죠. 네. Too late now. 너무 늦었어요. 이제 sludge wagged his tail. He agreed. 그 슬러지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는 동의했어요. I made a great think that I have a case and a clue. 나는 case, 사건이 있고 그리고 clue, 단서가 있어요. Somebody was unhappy about something I said today. Somebody was unhappy. 누군가가 unhappy, 그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something I said today. 내가 오늘 말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앞에 수식해요. 안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요? 네. 네. And I think I know what to do about it. 네. 난 이제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알아요. Chapter 6. Happy Endings. 네. 행복한 결말. We are going to close house. 우리는 클로드네 집에 갈 거야. 내가 말했어요. Sludge and I took the last bite of our food. 네, 마지막 한 입을 먹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Take a bite. 네, 우리 음식에. Then we rushed to Claude's house. 우리 그리고 나서 우리는 클로드의 집으로 서둘러서 갔어요. I knocked on his door. 나는 그의 문을 두드렸고요. Claude opened it. Claude는 열었어요. Well, hello. Nate the Great and Sludge. 아, 글쎄. 아, 저기. 안녕. Nate와 Sludge야. Claude looked mad.
클라우드는 화나 보 아니요 클로드요. 네, 클로드는 화나 보였어요. He kept talking.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You should know that finding you two is not special, he said. You should know. 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finding you two. 네, 여기가 주어요. 그쵸? 그 다음에 is가 나오니까. 네, 너희 둘을 찾는 것은 is not special. 특별하지 않아요. 아까하고 그가 얘기했어요. 네. I can find you anytime I want. 나는 너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든 나를 찾을 수 있어요. I know where you live. I know what you eat.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네가 뭘 먹는지 알아요. But that's not special enough for today. Special enough? 충분히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은 Today I want to find something really special. 네, 정말로 스페셜, 특별한 어떤 것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뒤에 소식한다 그랬죠. 네, something은 뒤에 소식해요. Sludge looked sad. Sludge는 슬퍼 보였어요. 표정 보세요. 네. He thought he was special. 그는 생각해서 그가 특별하다고.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니까. 네, 슬퍼한 거. Claude looked straight at me. 클로드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Do you know what's really special to find? 네, 너는 아니? 무엇이 가장 그 찾기에 특별한지, 정말로 특별한지. 네. 네. 이게 의문사죠? 네, what은. 무엇이죠, 그래서. It's a walking turnip. 그것은 걸어다니는 순무야. I later say that a walking turnip isn't special because there is no such thing as a walking turnip. 네. No such thing as. No such thing as. 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 같은 것은 없어. 그런 거죠. Such thing as. 네, 원래는 no를 붙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걸어다니는 숨무 같은 건 없어. 기 때문에 나 위대한 네이트는 말해요. Walking turnip은 특별하지 않다고. 네, 없는 거니까. 네. Claude looked proud. Claude는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Well, I just saw one. 나는 방금 하나 봤는데.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 봤는데. 그럼 자랑스러워. 애들이죠, 애들. And now I'm very happy, Claude. 그리고 난 이제 아주 행복한 Claude예요. Glad to hear that. 네, 그럴까 그 말을 듣게 돼서. 기뻐. 내가 얘기했어요. I later read like happy endings in a case. 나 위대한 네이트는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사건에서. And so, congratulations. 그러니까 축하해. Claude and I left Claude's house. Claude와 나는 Claude의 집을 떠났어요. This case was not over. 이 케이스는,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Chapter 7. Walking turnip is found. 네, 걸어다니는 순무가 발견됐어요. I made a great and the sludge did something we don't like to do. 나 위대한 네이트와 슬러지는 했어요. Something we don't like to do.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했다는 얘기죠. Something. 그 앞에 대시 생략되고 요 중간에 원래 대 같은 게 있었겠죠. 관계되면 생략되고 뒤에서 앞에를 이렇게 수직한 거예요. 네, 위로 한 게 아니겠죠. 이렇게. 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했어요. We walked to Rosamond's house. 로자문드의 집으로 걸어갔고요. I rang her doorbell. 그녀의 초인종을 눌렀어요. She was home. 그녀는 집에 있었고요. I heard. 네, I heard her coming to the door. 나는 그녀가 문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heard 지각동사고요. 목적어 다음에 ing죠. 네, 원형도 되고 ing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ing인 경우는 그 돌아오는 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중간에 봤을 경우 그런 경우에 ing를 쓴다는 거죠. Sludge and I walked into her house. Sludge와 나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Why are you here? 너 왜 여기 있어? 로저먼드가 물어봤어요. I, Nate, I have good news. 나 위대한 네이트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Oh, Rosamund said. What good news? 네, 좋은 소식이 뭐야? 로저먼드가 말했어요. I smiled.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I found the walking turnip. 나는 그 걸어다니는 수문을 찾았어요. Exactly what you wanted me to do. 그래서 what이 여기는 그 의문사라고 볼 수 없는 게 일단 의문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건 그 뭐라 그러죠?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what이 뭐뭐 한 것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You wanted me to do. 딱 네가 하고 싶어. 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네,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Well, Rosamund said. 아, 글쎄, 이런 거죠. 왜 더듬어요? 자기가 워킹 터닙이죠. Rosamund가 워킹 터닙이에요. Why don't you like this news? 왜 너는 이 뉴스를 좋아하지 않니? Why don't you가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왜 안 좋아해? 내가 물어봤어요. You're angry that I hadn't found the turnip. You're angry. 너는 화났었잖아. 네, I hadn't found turnip. 그 내가 turnip을 못 찾아서. Well, Rosamund said. 슬러지안이 walked straight up to Rosamund. 난 슬러지안 나는 똑바로 로저먼트한테 다가갔어요 라는 얘기죠. Straight up to Rosamund. You, I said, are the walking turnip. 네가 걸어다니는 순무잖아. How do you know that? 넌 어떻게 알았어? 그녀가 물어봤어요. I put some clues together. 나는 몇 개의 단서들 같이 이어봤어, 붙여봤어 라는 거죠. 내가 말했어요. You knew about the disguise store. And you thought it would be fun to dress up as a turnip. 너는 알았어요. Disguise store. 그 변장 가게를 알았고요. And you thought. 그리고 생각했어요. It would be fun. 그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앞에 뭐 생각했어요. 그죠? 네, 그것이 재밌을 거라고 네가 생각했어요. 뭐 하는 게? To dress up as a turnip. 터닙처럼, 숙모처럼 dress up. 옷을 입는 것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것도 이시 가주어고요. To dress up as a turnip 진짜 좋아요. 네, 숙모처럼 옷을 입는 것이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You bought a turnip costume. 너는 숙모 복장을 샀어요. Bought by의 과거예요. 네. Claude told you that he wanted to find something special today. Claude 너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죠. He wanted. 그는 원했어요. To find something special today. 어떤 특별한 것을 오늘 찾기를 원한다고 그가 얘기했어요. So you pretend that you had a real problem about a walking turnip. 그래서 you pretend. 너는 뭐뭐인 척했어요. 라는 건데 뭐인 척했어요? You had a real problem. 네가 진짜 문제인 것처럼 about walking turnip. 걸어다니는 터닙인 것처럼. And when you got a chance, 네가 기회가 됐을 때, 길을 잡았을 때, you walked in your tall tonic costume in front of Claude. 너는 walked in. 너 그 tonic costume 그 뭐죠? 숙모 복장에 walked in. 네, 걸어 들어갔고요. In front of walked 걸었어요.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걸었어요. in은 뭐뭐를 입고란 뜻의 전치사예요. 네. 뭐뭐는 이끌어간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의 키 큰 숙모 복장을 입은 채로 in front of Claude 앞을 걸어갔어요라는 거죠. 네.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고. Now he's very happy. 이제 그는 아주 행복해요. And you are still pretending that you are looking for a walking turnip. 그리고 너는 여전히 pretending 뭐뭐 인척하고 있어요. 뭐인 척해요? 네.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는 척해요. Walking turnip. 걸어다니는 숙모를. You did a nice thing for Claude. 너는 친절한 일을 했어요. Claude를 위해서. It is not exactly what Sludge and I would have done. 네. 그것은 exactly 딱 그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what Sludge and I would have done. 내가 나와 Sludge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살 수 없는 걸 찾으러 본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더. 네. 슬러지 맥트 히스 테일. 슬러지는 그의 꼬리를 흔들었어요. 로저먼드 액츄얼리 스마일. 네. 로저먼드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미소지었어요. 네. 그 뭐랄까 좀 미안하죠. 네. 그렇게 미소를 지은 거예요. I was getting tired of saying that I was looking for a walking turnip, she said. 네, 여자 목소리. I was getting tired of saying that I was looking for a walking turnip, she said. 나는 get tired of, 그 피곤해졌어요. 말하는 거에 피곤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was looking for, 나는 찾고 있다라고 a walking turnip, 걷고 있는, 걷는 숨물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지쳤어 라는 거죠. 그녀가 얘기했어요. Glad to be of help. 네. 도움이 돼서 기뻐. 내가 얘기했어요. Sludge and I went home. Sludge와 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Chapter 8. Forever great. 영원히 위대. 네, 아 참 제목도. Let's sit down and talk. I said to Sludge. 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Sludge도 말하나요? People who pretend to be something they are not should not do that unless it's Halloween or they are at the costume party. 말이 긴데 people 다음 who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뭔가 수익하는 거죠. Who pretend to be something 네. they are not. 여기까지 주어겠죠. 네,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who pretend to be something they are not. 그들이 아닌 것인 척하는 어떤 그들이 아닌 어떤 것인 척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네, 요게 앞에 이렇게 수식하고요. 네, should not do that.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동사예요. Should not do that.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Unless it's Halloween. 그것이 그 할로윈이거나 or they are at a costume party. 그들이 costume party, 그 복장 입고 참석하는 파티요. 거기에 있지 않는 한 그러지 말아야 돼요. Unless 무모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네. But I never wanted. 네. But I never want to be a man from Mars. Mars. 네. 나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절대. I don't want to be a tree. 나는 나무가 되고 싶지 않았고요. And I don't want my dog to be a bush.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내 개가 bush. 덤불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want 목적어 to 부정사도 되고 want 목적어 to 부정사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죠 여기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개가 덤불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밑에 건.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넣으면 그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걸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네. 오케이. Sludge jumped on my lap. Sludge는 내 무릎 위로 뛰어 올랐어요. And we sat and thought how great it was to be forever Nate the Great and Sludge. 네.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생각했어요. How great it was.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죠. 네, 이게. 네. 뭐가 얼마나 좋냐면 to be forever. 네, 밑에 적이네요. Forever 영원히 Nate the Great와 Sludge로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게. 뭔가 마지막 편인가요? 뭔가 그 안녕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갑자기 끝에 가서 확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얼마나 그것이 멋질지. 영원히 네이터 그레이트와 슬러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마지막을 예고한 건가? 네. 이렇게 해서 네이터 그레이트 where you are를 네,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Nate the Great 시리즈를 모두 마쳤고요.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하는 방법 정리해서 책을 낼까요? 아니면 그 유튜브 영상을 따로 한번 네.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그리고 영어 책 읽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네이터 그레이트 시리즈들 네, 안 보신 분들 또 보시고 해석과 그리고 의문점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되나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한 가지 아는 그 네이터 그레이트 사촌 커즌인 올리비아 샵, 네 그거 시리즈를 할까 네, 생각 중인데 아직 네 권밖에 없죠. 그것도 생각 중이고요. 네, 어쨌든 결정된 대로 알려드리고 또 계속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